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5의 시간입니다. 오늘 발표됐던 주요 경제 지표 먼저 확인을 하고 시장의 이슈들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은 미국의 9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월보다도 월등하게 낮은 수치가 확인이 되면서 소비자들의 심리 위축을 여실하게 느낄 수 있는 지표가 공개가 됐는데요. 예상했던 예상치보다도 크게 밑도는 수치가 나오면서 약간의 우려감이 오늘 장 초반에는 약세로 작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시장의 전망치를 모두 웃도는 모습이 아닌 오히려 하회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시장 안에서의 불안감이 조금 커졌고요. 또 2021년 8월 이후로 전월비보다 가장 부진한 결과를 이번에 소비자 신뢰지수가 보였습니다. 이로써 컨퍼런스 보드의 다나 피터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가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향후 고용시장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더욱더 비관적이고 이 수익과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전망도 전보다는 덜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향후 12개월간의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소비자의 비율도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긴 했지만 이미 경기 침체에 빠졌다라고 믿는 소비자들은 되려 소폭 상승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이어서 함께 발표됐던 9월의 기대지수 또한 전월 대비 4.6포인트 하락하면서 81.7로 내려앉았습니다. 다만 침체 기준선인 80은 여전히 웃도는 모습은 나왔고요. 이 기대지수는 소득과 비즈니스 그리고 고용 상황에 대한 단기 전망을 보여주는데 기대지수가 80을 밑돌 경우는 1년 안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의미로 풀이가 되기도 합니다. 또 9월의 현재 여권 지수 또한 전월 대비해서 10.3포인트 급락하면서 124.3으로 주저앉았습니다. 현재 여권 지수는 현재 기업과 고용시장 여건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는데 이렇듯 미국 경제활동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일제히 잃어가는 모습들이 지수로 확인이 되면서 일단 시장 안에서는 어느 정도의 우려감을 그대로 안고 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던 이유는 대표적으로 엔비디아가 있겠죠. 앞서서 다이앵커와 함께 이슈 먼저 체크를 해봤는데 일단 젠슨 황 CEO가 어느 정도 매도 물량을 멈춰가고 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이 엔비디아가 현재 블랙웰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장 후반 쪽에 굉장히 강한 힘을 실어주는 내용들이 대거 나왔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함께 확인해볼 내용은 바로 번스타인 리포트가 될 텐데요. 엔비디아의 4분기 데이터 센터의 매출 호조 예상 소식이 함께 전해지면서 오늘 추가적인 상승의 힘을 보태는 소식이 됐습니다. 일단 번스타인은 엔비디아가 4분기에 데이터 센터의 수익이 더욱더 좋을 것이다 라는 예상치를 내놨는데 이 블랙웰 칩을 통해서 수익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이전의 발언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30억 달러 정도로 수익을 예상하고 있는데 오히려 더 많은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현재 컨센서스에 따라서 4분기에 데이터 센터 수익을 38억 달러가 추가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예상치를 내놨는데 번스타인은 이 수치가 추가적으로 초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로써 엔비디아의 총 이익률이 70%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올해 후반에 들어서는 소폭의 이익률 압박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주로 제품 믹스나 특히 블랙웰 그리고 H200 플랫폼의 출시와 관련된 것으로 인한 이익률의 압박이기 때문에 수율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현재 시장을 풀이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에 최근에 약간 주춤하나 싶었던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 일제히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가까운 상승 흐름으로 마쳤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좀 일제히 하락 쪽을 보였던 게 바로 이 카드 관련 주들이 될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이슈와 함께 맞물리면서 규제와 관련된 칼날이 오늘 관련 주들의 주가 하락을 이끌었는데요. 미국의 법무부가 비자와 함께 불법 독점과 관련된 혐의를 제소한 상황이 오늘 외신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해당 논란은 계속 이어지기는 했었는데 최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신용카드사인 비자를
단독점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중의 주가는 5%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의 법무부는 비자가 경쟁사들을 배척하기 위한 계약을 협력사들에게 강요해서 경쟁의 쌍을 잘라버렸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비자가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배자 역할을 했다라는 게 현재 법무부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비자가 미국 소비자들과 상인들을 상대로 추가적인 수수료를 수십억 달러를 걷어들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독점화와 함께 여러 불법적인 요소들이 있다라고 밝혔는데 미국의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상인들과 은행들은 이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했다면서 가격 인상이나 제품 품질 또는 서비스 저하가 그 방법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비자카드 그리고 마스터카드는 지난 20년 동안 온라인 상거래 확산 속에서 급속하게 성장세를 이뤄왔었죠. 이들의 시가총액은 현재 1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소비자들이 온 오프라인에서 현금 대신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결제하면서 이들의 시장 지배력이 급격하게 강화가 되고 있던 상황입니다. 이어 법무부에 따르면 또 미국 직불거래 60% 이상이 현재 비자카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비자카드의 수수료는 7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이를 향한 정부의 규제 칼날이 더욱더 날카로워지고 있는 상황으로 풀이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만 비자를 향해서 이렇게 규제 칼날을 내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과거 2020년도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도 동일한 이슈로 비자카드와 관련된 이 불법 독점 혐의를 제소한 바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이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 카드사 관련주들도 동향을 함께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반적인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게도 힘이 됐던 부분은 바로 중국의 금리 인하, 이 보양책과 관련된 이슈였는데요. 해당 소식으로 오늘 미국에 상장돼 있었던 중국 기업주들 일제히 큰 폭의 상승 흐름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알리바바 그룹 홀딩스도 오늘 8%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굉장히 가파른 상승 흐름을 함께 보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제 중국 증시 또한 4% 이상 급등하면서 이 금융시장은 보양책 발표에 여실히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이러한 보양책도 부족하다라는 비판적인 해석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번 보양책 발표는 중국 정부가 5% 안팎이라는 올해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는 게 그만큼 녹록치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열흘 전에 발표됐었던 소매 판매 그리고 산업 생산 등 지난달 중국의 경제 지표가 모두 둔화한 것으로 확인이 됐었죠. 특히 중국의 8월 주택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5.3% 떨어지면서 9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해 5% 안팎이라는 성장 목표 달성에 말 그대로 빨간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이에 월가 투자 은행들을 비롯해서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최근 들어서 너나 할 것 없이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를 5%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시진핑 국가주석은 경기 둔화에 빠진 중국을 위해서 금리 인하와 같은 다양한 부양책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 안에서 전반적으로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까지 일제히 상승 흐름에 몸을 실었는데 해당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내일 시장도 함께 꼼꼼하게 챙겨보시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오랜만에 6만 4천 달러 선까지의 가격 회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해리스 캠프에서 처음으로 암호화폐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던 부분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또 새로운 힘이 되어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전문가들은 너무 크게는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캠프에서 구체적으로 암호화폐만 놓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혁신적인 기술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AI와 함께 이 디지털 자산을 포함시켜서 언급을 했던 부분이 사실 구체적인 암호화폐를 위한 긍정적인 기조는 아닐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암호화폐에 대한 언급을 안 했던 해리스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언급만으로도 암호화폐 시장은 크게 화색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5 시간이었습니다.